네,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가 10% 이상 하락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외교적 해법 기대감이 커지면서 5거래일 만에 3대 지수 모두 급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2%, S&P지수는 2.57% 상승한 가운데 나스닥은 무려 3.59% 급등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이막정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막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이막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악톤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릴 건데요. 일단 핀테크 보안 솔루션을 주력으로 핀테크 플랫폼을 확장하는 기업입니다. 그 매출 비중은 핀테크 보안 솔루션이 한 45%, 핀테크 플랫폼이 한 20%, 스마트 금융이 1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은 비대면 금융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악톤과 같은 핀테크 기업들의 지금 성장성이 상당히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톤의 핵심 기술력은 스마트폰 내 특수 보안 공간을 통해 높은 보안 그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있는데 기존의 OTP 기기나 보안 카드와는 별개로 기기 없이도 강력한 보안 수준을 달성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향후 인터넷 전문은행 그리고 증권사, 저축은행, IT 기업 등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통합 솔루션 판매 방식으로 전체 매출의 60% 비중인 보안 솔루션의 유지 보수, 라이센스비 매출이 계단식으로 증가하는 모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이데이터 시장 개화와 함께 관련 보안 시장의 확대 기대감인데요. 일단 2021년부터 개정된 전자서명법의 시행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영향으로 전자서명 인증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 은행도 인증 서비스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 전자서명 인증서는 향후 시행이 확대될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금융기관에 흩어진 개인의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본인 인증에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마지막으로 향후 그 논 금융 분야 특히 IoT 그리고 모빌리티 등으로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패스 인증 등 사설 인증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37,500원, 손절가는 2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핀테크 기업 아톤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미국 증시가 여기에다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그 유럽 그쪽 그 미 증시가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4차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그 상품 선물 시장이 급락으로 인해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한 1.5%대 이상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제 휴장인 날 그 중국 증시의 장중 급락이 일부 나왔었는데요. 그 원인을 분석하면 미 상무부의 러시아 관련 중국에 대한 2차 제재 가능성 언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바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반등시 일단 관망하면서 일단 그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증시가 반등할 경우에 관망세를 보이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